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행정통합 법률안을 두고 상당 부분 합의점을 찾아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청사 위치와 관할구역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들의 해결이 최종 관문이 될 전망인데요. 주요 쟁점 사항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하영 기자, 대구시에 이어 경상북도도 자체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경상북도가 공개한 법률안은 총 6편, 272개의 조문으로 구성됐습니다. 경상북도는 행정통합을 통한 완전한 자치권과 자치입법권의 강화, 확실한 재정보장과 재정자율성 강화, 시군의 자치권 강화, 균형적 발전을 위한 현행 청사 유지라는 원칙을 두고 특별법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시의 특별법안이 각종 권한 이항과 특례 내용의 바탕 위에 청사 위치와 관할구역 조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경북도의 특별법안은 행정통합을 통한 자치권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법률안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까? 경상북도의 특별법안에는 특별시의 청사는 기존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안동시에 둔다고 명시했는데요. 네. 청사의 위치를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구시가 대구와 안동, 포항에 각각 청사를 두고 관할구역을 구분한 것과 달리 경북도는 청사별 관할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대구시의 특별법안이 공개된 이후에 경상북도가 청사 위치 등에 대해서 전혀 합의된 바가 없다고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당초 목표했던 8월 중 합의안 마련이 가능할까요? 경상북도는 대구시와 이견을 보이는 청사 위치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민들을 비롯한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거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주민투표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구시는 8월 말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행정통합을 장기 과제로 넘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이하영 기자였습니다.